큐티하는 여자의 큐티 나눔 노트. 북이스라엘은 왜 망했을까?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17장 41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41년 통치 후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어 여섯 달을 통치했습니다. 스가랴 왕 역시 그 조상들처럼 온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하며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스가랴의 통치 6개월 즈음 살룸이 무력으로 반역을 일으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예후 왕조는 5대로 끝이 났습니다. 오므리 왕조의 악함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예후 왕조 역시 그들의 악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후 왕조가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 대신 그들의 재력과 강함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살룸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겨우 한 달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므나헴이 반역을 일으켜 살룸을 죽이고 대신 왕권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므나헴은 통치 10년 동안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자기를 위해 만든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므나헴 통치 기간 중 아스루 왕 불이 쳐들어왔습니다. 므나헴은 부자들에게 각각 은 50세겔을 받아 모두 은 1000달란트를 만들어 불에게 주어 타협했습니다. 므나헴이 죽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어 짧은 2년의 통치를 하는 동안 장관 베가가 반역을 일으켜 왕과 왕궁의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되어 20년을 통치했습니다. 베가 역시 백성들과 더불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때 아수르 왕 티글랏 빌레셀이 침략해 들어와 사마리아를 제외한 갈릴리와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북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을 일으켜 베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호세아 왕 때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쳐들어왔습니다. 힘이 없는 호세아는 아수르 왕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는 조건으로 전쟁을 막았습니다. 아수르 왕을 보낸 후 호세아 왕은 애굽 왕에게 사신을 보내 도움을 요청하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스루 왕이 호세 왕이 애굽과 동맹을 맺고 자신을 배반한 사실을 알고 다시 쳐들어와 호세 왕을 사로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아스루 왕은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기 위해 사마리아 성을 3년을 포위하며 공격에 성공해 BC 721년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호세아 왕 제9년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완전히 점령하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가 그들의 정복지인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아수르는 정복지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여러 곳에 흩어져 살게 함으로 그 지역 원주민들과 혼합되어 살게 하는 인구 혼합 정책으로 반란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로써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그 지역은 아수르의 한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끌어하리라.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한 아수르는 그들이 점령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이주시켜 살게 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는 각 민족이 섞여 살며 각기 자기의 신들의 상을 만들어 섬겼는데
특히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에게 드리는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 땅에서 행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다신 종교 사회를 이루며 아수르의 인구 혼합 정책에 따라 이방인들과 혼인하게 되고 이후 태어난 혼혈 후손은 사마리아인이라 통칭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도 이방인에게 빼앗기고 약속의 땅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으로 인해 더욱 악하고 더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출애굽 후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땅을 주시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길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이 파트너십을 깨뜨리고 율법의 정신이 아닌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나라로 만들어 가자 약속의 땅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율법을 버리자 약속의 땅도 그들을 토해냈습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남유다에서 분리되어 나간 북이스라엘은 초대 왕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다 그들의 권력 강화와 민심을 잡기 위해 공의의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풍요와 다산과 쾌락으로 세워져가는 북이스라엘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역과 모반으로 여러 왕조가 살인과 피 흘림으로 등장하며 북이스라엘은 혼돈의 혼돈을 거듭했습니다.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함이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